우리 집 식탁 밥도둑 연어장과 계란장 레시피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연어의 계란까지. 일타쌍피네. 연어는 횟감용으로 사시는 거 잊지 마세요. 풋고추와 홍고추는 슬라이스. 요렇게. 대파와 생강은 큼지막하게 잘라주고. 요렇게. 레몬은 반만 슬라이스. 요렇게. 냄비에 물과 간장, 맛술, 설탕, 후추, 대파를 넣고 홍고추와 풋고추 한 개씩, 레몬 반 개와 생강도 넣고 끓여줘요. 가스오부시가 있으면 넣고 10분간 우려주면 좋아요. 가스오부시를 안 넣어도 맛있던데? 계란은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끓여줘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6분간 중불로 끓여주면 반숙이 되네? 열탕 소독한 용기에 계란을 넣어주고 홍고추와 풋고추, 레몬 그리고 간장 소스를 부어줘요. 연어는 두툼하게 슬라이스. 열탕 소독한 용기에 연어를 넣어주고 홍고추와 풋고추, 레몬 그리고 간장 소스를 부어주면 우리 연어 덮밥 해먹을까? 좋아. 한 입만. 짤 맛탱.